어. 5분만. 걔가 왜 지금 시키지? 왜 이렇게 다들 연기를 잘할까? 걔가 왜 지금 시키지? 아, 이게 짜증난 게 뭐 하나가 통과가 되고 뭘 하나 더 해오래. 그리고 하나 만들었더니만 뭘 하나 더 해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해석이 징징징이다. 그리고 거기가 좀 지금 와서까지도 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짜증난다는 거지. 불이 짜증나면 어떡해. 불이 짜증나면 어떡해. 어쨌든 뭐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짜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원래 그래. 근데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해 줘서 그런가? 너는 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이 오빠야 막 이러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서운하지.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서운하지. 아, 그러면 다른 거예요? 아이고. 조금 상처다 방금 말. 다른 거예요? 뭘 다른 거를 해야 해. 얼마 있다. 오해가 똑같지. 오빠도 알잖아, 원래. 여자친구는 계속 이성적으로 대답해 주고 있어. 그치, 근데 사실 감성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뭐 있나? 근데 뭐 순간의 기분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긴 한데. 아, 이성적 솔루션. 아, 근데 전화 왔네. 잠깐만. 네, 맹장님. 지금요? 지금? 걱정돼. 어떡해, 무서워. 연기. 안경 벗었어. 짜증나니까 잠깐 들리라는데. 집 근처니까 잠깐 들릴 수 없냐는데. 상황을 보고. 가자 가자. 가상대. 이성적으로 계속. 아, 너 있어봐. 나 전화 좀 할게. 나가서 하고. 너무 가을려. 응? 나가서 하고라. 선생님 같아. 응, 나가서 하고 와. 직업 선생님 아니죠, 저분? 여성분. 있어봐. 얼마나 불편해서 무슨... 그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남자친구가 이거 제작한 거. 어머, 어머. 이거 진짜 감동이긴 한데. 멋쟁이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 아직 결혼 전에 신혜에게 기억에 남는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 요새 결혼을 앞두고 지난 2년 동안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많이 서운했지? 분명 지내면서 다투는 일도 있을 거야. 그래도 사랑, 긍정, 용기, 희망, 위로, 감사, 믿음, 겸손. 배려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건강하게 사랑하자. 어떡해. 신아야, 사랑해. 신아야, 사랑해. 이제 보통 이제 꽃다발 들고. 안녕하세요. 뭐야?
어 창피해. 어 뭐야? 아우 저기서 틀려고 했어.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장변입니다. 아 신랑 김상우 씨랑. 네 우리 신하 씨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브라보. 앞으로 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좋겠다. 아 축하드립니다. 들어와요. 네. 오늘 잘 나오네 그래도 얼굴.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야? 어머 어머 아! 프로포즈였어. 사랑해. 같이 작품 그래. 네. 감동이야. 나 모르겠어요. 어안이 공포하고. 제가 분명히 프로포즈를 이런 거 요란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세상 요란스러웠어. 전정민한테 전파를 탔어요. 이게 뭐야. 다시 프로포즈 다시. 아유 약간 결혼 전에 뭘 해주고 싶었었는데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못하고 있었다가 방송 연애지킴의 힘을 받아서 한번 해보게 돼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살자 행복하게. 싸우지 말자.